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유럽 축구가 개막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영입 잘한 것 같은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제레미 도쿠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리아드 마레즈가 팀을 떠난 후 21살의 어린 윙어가 자리를 메웠습니다. 바로 제레미 도쿠입니다. 이적료 933억이란 엄청난 금액을 통해서 영입한 이 선수는 양쪽 측면에 모두 나설 수 있고 현재 드리블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윙어입니다. 맨시티 팬들은 축구 지능이 떨어지고 오로지 드리블밖에 모르는 선수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지만 정작 데리고 온 뒤 경기에서 도쿠는 지능적인 모습으로 2선 라인 도쿠, 알바레스, 필 포든과 합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0.09라는 낮은 골 기대값에도 데뷔골까지 장렬시켰죠. 18세의 벨기에 대표팀 승선, 유로 2020 8강에서 이탈리아를 털어버리는 번뜩이는 드리블, 맨시티에서의 화려한 데뷔까지 EPL을 보는 축구팬들은 이 선수를 지켜보는 맛으로도 또 다른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9위는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레스터시티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한 후 2023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매디슨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으로 선임된 매디슨은 주장 손흥민과 함께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력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적한 지 한 달 만에 프리미어리그 8월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26살로 전성기에 접어든 그는 레스터 시절 200경기에서 100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이미 리그 내에선 검증받은 선수였습니다. 레스터가 강등되며 토트넘이 노렸고 이적료는 670억. 토트넘 이적 후에 포스테고글루 감독은 매디슨을 극대화했고 날카로운 패스와 조율로 토트넘 공격에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조합 해체 후 이제 손흥민 매디슨 조합이 개막 두 달 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위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입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치면서 절치부심으로 중원 보강에 힘을 썼습니다. 제임스 밀러와 케이타, 조던 핸더슨, 파비뉴, 체인벌린까지 떠났고 당초만 하더라도 주드 벨링엄 영입에 올인하는 분위기였지만 너무 높은 몸값으로 발을 뺐습니다. 대신 맥 알리스터와 소보슬라이 두 명을 더했죠. 헝가리 베컴이라고 불리는 소보슬라이는 제라드의 8번을 물려받으며 리그 5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리버풀의 리그 초반 분위기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뛰었습니다. 안필드 데뷔전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죠. 부상 없이 시즌만 소화한다면 클롭 감독의 리버풀 2.0의 황태자는 그가 될 것입니다. 7위는 주앙 칸젤루입니다. 2014년 벤피카에서 20살의 나이에 데뷔한 이후 6번의 클럽을 거쳤던 칸젤루가 2023년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감독 과르디올라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네 임대 이어서 바르사까지 임대를 오게 된 것이었죠. 사비 감독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칸젤루는 빠르게 바르셀로나 축구에 녹아들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은 물론 적극적인 공격 가담까지 선보이며 두 골, 1도움을 올리기까지 했죠. 아직 29살인 칸젤루는 2019년부터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무대에서 리그 최고의 풀백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칸젤루가 임대 온 지 한 달 만에 주전 우측 풀백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와 완전 이적 협상을 시작을 했죠. 실력은 보장되지만 인성에 문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앙 칸젤루. 바르사에선 괜찮을까요? 6위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8월에 아스날 선수로 라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비 스킬이나 1대1 대인 마크를 비롯한 리그 탑급의 수비력과 리커버리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23년 여름 많은 빅클럽들의 유혹들 속에 1742억 원의 아스날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이적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값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라이스는 맨유 격침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게다가 팀이 졌던 랭스와의 경기에서 유일하게 빛이 나는 선수가 라이스였죠. 아스날의 리그 선두 경쟁을 하기 위해선 이젠 라이스의 풋백 보호 중원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위는 김민재입니다. 챔스 무대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36게임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그야말로 조별리그 깡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번째 무패 결정적인 기여를 김민재가 해냈죠.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합류할 때부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실력일 거라 했지만 생소한 독일 무대와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더리우트 우파메카노와 경쟁까지 해야 할지 모른다는 예상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막 후 김민재는 그야말로 투엘 감독의
총애를 듬뿍 받으면서 주전 선수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넨 중원이 삭제가 되고 포백 수비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김민재를 비롯한 센터백들의 환상 수비쇼로 미넨은 꾸역승을 이어가고 있죠. 독일의 전설 마테우스가 미넨의 불안 요소를 언급한 김민재는 단 몇 경기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4위는 세루 기라시입니다. 순위권에 기라상 같은 스타들이 있는 가운데 생소한 이름이 하나 띕니다. 바로 독일 분데스리가를 폭격 중인 세루 기라시이죠. 6경기 10골, 리그가 개막되고 나서 유럽 빅무대에서 이 선수만큼 시작이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로 분데스리가 맛을 봤던 기라시는 11골을 기록했는데 벌써 그 기록을 깨기 직전입니다. 헤더 경합 능력, 양발 사용 능력, 그리고 스피드까지 보유해 매력적인 골잡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선수가 2024년 여름에 바이아웃 285억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다른 팀들이 군침을 벌써 흘리고 있습니다. 3위는 그바르 디올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물샐 틈 없는 수비로 크로아티아를 3위에 올려놓으며 주가를 더욱 높인 그바르 디올. 2002년생으로 이제 불과 21살의 이 천재 수비수를 맨시티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적료는 1283억. 물론 역대 1위는 2019년 해리 메과이어의 1333억입니다. 맨시티는 후벤 디아스, 존 스톤스, 나단 아케, 마누엘 아칸지에 이어서 그바르 디올까지 더하면서 중앙 수비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바르 디올은 첫 데뷔 경기부터 마치 3년 정도 팀에 있던 것처럼 노련하게 볼을 찾고 금세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놀라운 리그 적응력과 동포지션, 동나이대에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수비 능력. 맨시티는 또 하나의 보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2위는 해리 케인입니다. 2023년 여름 토트넘은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이자 선골 요수 케인과 작별했습니다. 데넬 레비 회장은 끝까지 잔류시키려 했지만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케인은 정들었던 런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을 했습니다. 케인은 클래스를 입증이라도 하듯 챔스와 리그를 넘나들며 9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미네는 물론 독일 전역이 잉글랜드에서 건너온 케인 활약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케인이 노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우승 커리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런 대활약에도 불구하고 감독 투엘이 케인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데뷔해 토트넘에서 대형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케인이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챔스까지 과연 거머쥘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만 17세부터 잉글랜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던 주드 벨링엄. 2020년 독일 도르트문트에 입단할 때도 무려 428억을 기록하며 이적료 값을 우려했지만 이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으로 2023년 드디어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로 1463억에 입단을 합니다. 게다가 등번호 지단의 레알 시절 번호인 5번까지 이어받았죠. 이적하자마자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벨링엄은 스페인 리그 개막 후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레알 역사에 호날두만 가지고 있는 대기록. 미드필더인 벨링엄이 이처럼 낮은 골 기대값을 가지고도 많은 득점을 기록해 그야말로 과거 만능형 선수인 루드 굴리트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그가 20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램파드와 제라드의 능력을 합친 선수로 충격적인 미드필더 유형의 타입을 제시한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